전기차 충전소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충전하기 전에 보면 132km 남았고, 탄수로 보면은 하얀 게 4칸 남았네요. 그럼 충전하러 나가볼까요? 일단 시동을 꺼줍니다. 좀 꺾고 나갑니다. 충전 코드는 운전석 쪽, 운전석 쪽에서 열 필요 없이 여기 바깥에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얘는 지금 DC 콤보 타입이어가지고 마비가 두 개가 있고요. 타입을 DC 콤보. 결제 방법은 회원카드. 이렇게 달력했으면 딱 소리가 나게 접촉을 해줍니다. 연결되면 별도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떠요. 커넥트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충전 중일 때에는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요. 휴대폰 충전하는 거랑 비슷하죠?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 중입니다. 차에 타봤는데요. 이 안에도 이렇게 충전 커넥터 모양이 빨간색으로 나와서 충전 중임을 알 수 있고, 충전 시간이 이렇게 잔여 충전 시간이 표시됩니다. 근데 2시간 28분이라니? 잔여 시간이 2시간 28분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가서 씻고 자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일단 좀만 충전하다 가야 되겠습니다. 80%까지만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81에서 100%까지는 완속으로만 된다고 해서 80%까지만 할 거고요. 지금 80%까지 33분 남았다고 이렇게 화려한 계기판에 뜹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는 거는 운전석 자리를 열었다가 닫으면은 이게 떠요. 요거 뜨다가 한 1분 뒤면은 화면이 없어집니다. 중간에 80%까지 충전이 안 되는데 갑자기 충전 완료됐다고 뜨면서 충전기가 자동으로 멈춰서 봤더니 지금 요만큼 떴어요.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2칸, 하얀 거 12칸 탄 것 같네요. 정도가 한 대략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시간은 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에서 80%까지 채웠는데 약 50% 충전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40분,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충전 완료돼서 이거 다시 뽑을 때는 여기 이걸 누르고 뽑으시면 잘 뽑히고요. 다시 닫아주고 하기 전에 캡을 씌우고 캡을 씌우고 닫아줍니다. 딸깍 제 자리에 걸어주고 이상 DC 콤보 타입 전기차 충전이었습니다.